실력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는 의미의 성어가 낭중 지취이다. 구인 공고에서 경력자 우대라는 문구를 본다면 아직 경력이 없는 사람은 대체 신입이 설 자리는 어딘가라고 생각할 것이다. 드러나지 않은 재능을 재능이라고 할수 있을까? 재능을 발휘할 기회는 찾아오는 것일까? 내가 찾아야 하는 것일까? 재능은 숨겨도 드러나게 마련이다. 낭중 지추. 간혹 재능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재능이 있어도 그만한 대우를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반면 재능에 비해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항상 인생이 탄탄대로인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저마다 나름의 재능이 있고, 어떤 분야에서든 탁월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묻혀있던 실력이 활짝 꼽히는 것을 보는 일은 꽤 흥미로운데 그 과정이 극적일수록 흥미는 배가 됩니다. 흔히 실력이 있는 인재는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재능만큼 빛을 못 보는 경우는 없을까요? 드러나지 않은 재능을 재능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동일한 실력이라면 그것이 드러나는 것과 드러나지 않은 채 사장이 되는 것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실력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는 의미의 성어가 낭중지추입니다. 낭중지추는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으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라는 말입니다. 주머니에 넣어둔 송곳은 언젠가는 주머니를 뚫고 나옵니다. 낭중지출라는 표현은 전국시대 조나라의 부자였던 평원군과 그의 식객 모수의 일화에서 나왔습니다. 전국시대 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하자 조나라 왕은 초나라의 사신을 보내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이 임무를 평원군에게 맡겼습니다. 평원군은 자신의 수천 명의 식객 중에서 스무 명을 선발해 외교 사절단을 꾸렸습니다. 그중 임무에 필요한 인재를 열 아홉 명까지는 뽑았는데 나머지 한 명을 채울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모수가 자신을 뽑아달라고 나섰습니다. 식객이 많았다 해도 평원군의 눈에는 나딕은 얼굴이 꽤 있었지만 모수라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은 내 집에 머물고 있은 지 얼마나 되었소?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은 비유컨데 송곳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처럼 송곳 끝이 주머니 밖으로 나오기 마련이요. 그런데 내 집에 와서 3년이나 지났건만, 주변에서 선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칭찬하는 것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소이다. 이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니 그대로 집에 남으시오.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일개식객. 3년 동안 이름 석자조차 들어보지 못했으니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는 말이었습니다. 중대한 나라 일을 완수해야 하는 자리에 동행할 인재를 뽑는 것인 만큼 평원군의 직설적인 지적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수는 여기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를 그 주머니에 넣어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만일 진작에 주머니에 넣어주셨다면 송곳이 주머니를 뚫고 나왔을 것이며 어찌 송곳 끝만 보였겠습니까? 모수는 자신을 주머니에 넣어주기만 한다면 송곳 끝이 뚫고 나올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어찌 주머니에 넣어보지도 않고 송곳 운운하느냐고 대담한 반격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송곳 뿐만이 아니라 송곳 자루도 주머니를 뚫을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모수의 대답은 낭중지추라고 한 평원군의 말꼬리를 잡은 순간적인 말체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름 없이 지내온 3년간 쌓아온 내공에서 나온 자신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수에게는 다시 얻기 어려운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게 당연했습니다. 모수의 당당함이 힘을 발휘했는지 평원군은 결국 모수를 포함한 20명의 수행단을 이끌고 떠났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에서 각자의 주장은 분명합니다. 평원군은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송곳을 어떻게 믿겠는가라는 즉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질책도 묻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반면 모순은 송곳의 날카로움은 주머니에 넣어 봐야 한다. 즉, 능력을 펼칠 기회를 달라는 입장입니다. 제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품고 있어도 발현할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또한 맞는 말입니다. 한쪽은 검증된 인재가 필요했고, 다른 한쪽은 검증받을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처럼 답을 내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맡았다고 해봅시다. 그의 일이 마케팅일 수도, 그래픽 디자인일 수도, 기획안 작성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일도 시행착오를 겪다 늘어나 어느새 그 분야의 실력자가 됩니다. 이것이 설익은 초보자가 전문가가 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재능도 용불용설에 철저하게 적용됩니다. 해볼수록 발전하고 진화하며 안해보면 퇴화하고 사장됩니다. 구인공고에서 경력자 우대라는 문구를 본다면 아직 경력이 없는 사람은 대체 신입이 설 자리는 어딘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입에서 경력자가 되고, 경력자에서 전문가가 되고, 전문가에서 권위가가 되는 단계를 밟아 나갑니다. 따라서 혜성같이 등장한 신예라는 말은 있어도 혜성같이 등장한 전문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실력을 갖춘 채 불쑥 등장했다면, 각 단계별 기간이 짧았거나 혹은 단계를 거치는 것을 남들이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지. 어딘가에서 실력을 연마하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아직 미숙한 신입이 노련한 전문가가 되는 데에는 반드시 축적된 시간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력자 우대를 하는 것이고 신입과 경력자를 같은 출발선에서 놓고 경쟁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동시에 한 분야에서 이제 막 발을 들여놓은 신입들에게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기회 없는 성장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기회의 균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순은 자칫 놓칠 수 있었던 기회를 얻어냈고, 많은 식객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평원군을 설득했기 때문에 기회를 얻는 과정도 나름 공정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력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송국과 주머니 무엇이 먼저인가 제 힘으로 기회를 만들어낸 모수는 초나라와의 협상이 암초에 부딪혔을 때 발군의 말솜씨로 큰 활약을 했고 결국 합종의 동맹을 이끌어냈습니다. 협상을 끝내고 귀국한 후에 평원군은 모수의 능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그를 상객으로 삼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선비들의 상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많게는 수천명, 적게는 수백 명의 상을 보면서 천하의 선비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았다고 자부했는데 모수 선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모수 선생은 초나라에 가서 우리 조나라를 구정과 대려보다더 무겁게 만들고 세치의 혀로 조나라를 백만의 군대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원군은 재능 있는 인물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을 반성했고 모수가 나라의 의상을 드높였다고 칭찬했습니다. 재능도 중요하고 재능을 알아보는 안목도 중요합니다. 중국에서 즐겨 인용하는 천리마와 백락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천리마가 제 아무리 천리를 달리는 탁월함이 있어도 그 능력을 알아보고 먹이를 주며 길러내는 백락이라는 마부가 없다면 그저 마구간의 평범한 말들과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모수의 예에서 보듯이 송곳이 주머니 밖으로 뚫고 나오려면 일단 주머니 안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즉 적어도 백락의 시야 안에는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자주 얻어야 재능도 연마되고 경험도 쌓이면서 더욱 날카로운 송곳이 됩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실력이라고 가정할 때 드러나는 것과 드러나지 못한 채 사장이 되는 것을 결정 짓는 첫 단추는 기회가 됩니다. 모수는 첫 기회를 스스로 추천하여 얻어냈기에 여기에서 또 다른 고사성어 모수 자천이 나왔습니다. 기회를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국에서는 자천보다 타인의 추천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제잘난 점을 스스로 밝히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는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뽑는 과거 제도가 있기 전에는 구품 중정제로 관리를 선발했습니다. 구품 중정제는 중정이라는 관리가 현지의 민심과 평판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인물 가운데 누가 실력과 인품을 갖추었는지 조사해서 일품에서 구품까지 등급을 매겨서 상부에 보고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천이라는 게 개입할 여지가 없었으며 전적으로 타인들의 추천과 평가가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나를 뽑아달라고 나섰으니 무수는 확실히 평범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자기 홍보의 시대입니다. 1인 매체나 SNS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는 데에 과거와 같은 주저함이 없을 뿐더러 적극적일수록 기회도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기회만 잡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기회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걸맞는 실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무수는 소위 데뷔전에서 한 방에 말로 홈런으로 역전을 이뤄낸 경우였습니다. 이런 일은 흔치 않습니다. 나라에 도움이 되고, 평원군의 인정을 받을 정도의 실력이었기에 그의 자천이 빛나는 것이지, 그저 20명 중한명으로 별다른 활약을 못했다면, 모수 자천은 자칫 실력도 없는 자가 설레발을 쳤다는 망신으로 기록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모수는 자신의 능력의 내용과 크기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재능을 잘알뿐 아니라, 언제 어떻게 발휘할지도 궁리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그 역시 어딘가에서 실력을 연마하고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의 식객 생활이 부끄럽지 않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모수에게서 배울 점은 화려한 말솜씨와 설득력 이외에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도에 있습니다. 남들 눈에 나를 맞추느라 자기 포장에 바빠서 정작 진정한 실력은 뒷전으로 밀리기 딱 좋은 요즘 세상에 모수와 평영군의 이야기는 잔잔한 울림을 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가진 것들은 무엇인지 읽을 줄알때 진정한 나의 재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능을 부단히 키워가다 보면 나의 역량을 펼칠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북투범 이소영입니다. 요즘 일에 관한 책을 읽다 보니 내가 가장 재미있고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했던 시절이 언제였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직장에서 주어진 일을 하다 보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며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막상 하다 보면 적성에도 맞고 능률도 오르고 성과도 다른 때보다 빨리 나타나게 되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시지 않나요? 우리는 자신의 해본 경험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보지 않은 무수히 많은 것들 중에 내가 몰랐던 나만의 재능을 찾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아니 그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재능도 해볼수록 발전하고 진화하며 안 해보면 퇴화하고 사장된다는 말 공감합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은 최미연님의 상식밖의 고사성어입니다. 일상이 새롭게 보이는 뜻밖의 네 글자 고사성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고사성어는 틀렸다라고 말하며 옛말의 지혜에 익숙한 네 글자가 들려주는 반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최미연님은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언어가 표현의 수단을 넘어 그 시대의 가치를 반영하는 그릇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고사성어를 비롯한 한자에 담긴 지혜와 이야기를 재미있게 소개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단순히 옛말의 유래를 아는 것을 넘어 현재 쓰이는 뜻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짚어 나가다 보면 고사성어를 보다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일상을 새롭게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책의 차례는 1장 삶을 꿰뚫는 지혜, 2장 함께 걸어가는 인생, 3장 현명한 삶의 자세, 4장 어지러운 세상에서 중심잡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3장 현명한 삶의 자세에서 낭중지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에 몇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그 일이 나에게 맞는지 즐기며 할수 있는지 또한 재능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누군가의 눈에 띄어 빨리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성실히 실력을 쌓는 시간을 가진 후 기회를 만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결국 본질은 재능도 실력이다, 쌓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빨리 갈수 있는 길을 찾아 헤매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도 스스로 실력이 재능이 되도록, 재능이 실력이 되도록, 스스로에게 시간을 줄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을 잘하고 인정을 받아 진급하고 그 대가로 돈을 더 받고 그 돈으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결과적으로 일만 잘하고 그 다음이 없다면 그 일을 지속하기는 어려우니까요. 낭중 지추 실력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라는 뜻은 실력을 쌓을 시간을 자신에게 충분히 주자, 자신을 믿자라고 정리해 봅니다. 서익은 초보자가 전문가가 되는 과정을 즐기자. 재능도 해볼수록 발전하고 진화하며 안 해보면 퇴화하고 사장된다.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펼칠 기회를 기다리자. 능력을 펼칠 기회가 오지 않으면 스스로 기회를 찾자. 현대사회는 자기 홍보의 시대다. 진정한 나를 찾자.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 짓게 되는 미소 생각. 은퇴와 노후를 위한 동기부여 자기개발 이야기를 전하는 북튜버 미소형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